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첫 번째 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픽이 걸렸네요. 1픽이 걸렸다. 이게 근데 이게 마인드가 달라야 돼. 여러분들, 1픽인 친구들이 1픽을 어떤 마인드로 운영을 하냐면, 1픽이네! 아싸! 내가 1진이다! 1장이다! 너희들은 다 죽었다! 내 밑에 졸개들!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. 어머, 반장이네? 반을 잘 이끌어야지? 이런 마음을 가지고 1픽이 되셔야 됩니다. 아시겠습니까? 그거 알려드리면서 첫 번째 판 갑니다. 이블린. 이블린, 펜하고. 그 다음에, 피들스틱 펜 했지? 리븐, 트페, 다리. 이거 피오라 펜 해야 돼. 피오라 진짜 개사기야. 피오라 개사기야. 헐! 자식이. 반장한테 말도 안 하고 네가 먼저 피 그래? 이 자식이 야 교무실 따라와 임마. 선생님하고 면담이다. 자식. 아니야, 아이디를 보니까 뭐라고 윽박질러서는 안 돼. 그럼 마이야 그거야.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돼? 내가 신짜오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좋았어 마이다 이러면서 마이 할 수도 있다. 큰일 난다. 가만 냅두고 저는 그러면 저 친구가 안 간 라인 중에 미드? 응? 야쏘? 야쏘 상대로 뭐가 좀 좋을까? 야쏘 상대로. 야쏘 상대로 뭐가 좋아? 내가 혼내줄게. 너 누구야? 피즈구나! 아, 고맙다, 친구야. 아, 피즈로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볼까요? 피즈로 한번 첫 번째 판 캐리합시다. 이거 캐리하고 가야 돼. 왜냐면 내가 여러 나를 비교해본 결과 첫 번째 판에 피즈하는 경우가 승률이 높아. 그게 왠지 알아? 피즈하면서 첫 번째 판부터 자신감을 찾거든. 그래서 첫 번째 판 피즈 갑니다. 오케이? 맨날 피지한다니 일하느라 롤을 며칠간 못했는데 그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. 알겠나? 간다. 아싸. 다 AD라서 방어룬의 주문 역는 파란 거에도 마방 안 들어도 되겠네요. 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오늘 어서 오세요. 이거는 저 헤이빼 룻빼 힘마야라는 노래입니다. 아, 예, 부금을 이름 내가 잘 몰라. 이거 왜냐면, 부금이 다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어. 이렇게 막 부금이 막, 웅장한 부금. 웅장함 2. 웅장함 3. 웅장함 뿌. 원피스 배 나타날 때. 유루스 윌리스.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, 내가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가 없어. 내가 막 딱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다 바꿔놔가지고, 이거는 신나는 헤이빼 롯빼 힘마야야. 이 노래 제목은. 근데 그게 제목이 아니야. 쳐도 안 나올 거야. 오글킹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존냐 띵 부금은 어디나. 야, 여기 카테고리가 있어요. 부금 카테고리가. 여기 보시면 오프닝 리액션 사랑 끈적함. 아, 이거 안 보이는구나. 이걸 보여줘야지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있어요. 여자친구 부금도 있고 이렇게 여자친구 부금 딱 하면 오빠는 순수한 것 같아요. 아, 정말? 오빠가 정말 순수해? 더러워.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정 조절도 또 하면서 감정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죠. 갑시다. 어디서 다운받아요? 모르겠어. 여자친구가 헤어질 때 나한테 보내줬어. 여자친구가 이젠 이게 네 여자친구야 하면서 나 헤어질 때 보내줬어. 해물파전용 스카이 디지털 노래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돼요? 아 진짜 그런 부탁 좀 하지마. 귀찮으니까. 요! 스카이 디지털 마우스 시계 스키보드 디지털 엑스 디지털 랩 웰컴 스카이 디지털 마우스. 아, 무슨 소리야. 마지막이 뭐였지? 웰컴 스카이 디지털 월드구나. 월드 맞다 월드. 내가 좀 헷갈렸어.